자, 아무래도 자 피식대학 볼게요. 피식대학 요건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또 피식대학을 굉장히 좀 챙겨보는 편으로 최근에 피식대학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피식대학 팬층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락행인 것 같아. 뭐 나락행이라기보다는 잡음 정도가 아닐까? 피식대학이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을 개설하고 뭐 여러 번의 어떤 그 상승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예. 그 진짜 말 그대로 개그맨 출신이지만 정말 크리에이터로서도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피식대학. 예. 얼마 전에는 또 현우진 선생님까지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 현우진 선생님까지 출연을 했어. 저분은 뭐 수학적으로 일타 강사. 예. 저분은 뭐 대체 불가급 국가 권력급 진짜 수학 사교육계의 그 최고 전엄이라고 하더만, 현우진 선생님은.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분야에 있어서만큼 그냥 신이래, 신. 현우진.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벤츠 마이바흐 가지고 다니고, 기사를 고용해서 다니는, 해외에는 그냥 밥 먹듯이 다니면서 전 세계 친구들이 있고, 아무튼 뭐 그냥 화려한 분이야. 아무튼 뭐 피식 쇼도 그렇고 여러 그 정승재급이야. 컨텐츠가 있죠. 정승재 선생님이랑은 잽이 안 돼.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정말 그 엘리트 최고 존엄 그런 급이야. 한번 넘어가고요. 자, 이 문제가 됐던 편은 도파민 제로시티 영향이에요. 이 경상도 향후회라고 요 컨텐츠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강동원 님이 피식쇼에 나와가지고 경상도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재밌게 나왔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컨텐츠 삼아서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경상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뭔가 그런 컨셉질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보이는 그런 컨텐츠고 저도 여러 편 챙겨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바쿠 쌉꿀마인가?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졌죠. 바쿠 쌉꿀바. 잠올 때 어떻게 합니까, 형님? 잠올 때? 응. 졸리네. 졸리죠? 형님 안 되겠네. 뭐야, 주치? 잠을 더 켜야 되는데. 완전... 아, 잠 온다. 또 외우 사투리 있어. 잠이 깔기 하네. 아니, 빠지라고. 이 용주는 그 경상도 출신이 아니야. 그냥 근데 부산에서 태어났어. 부산 산부인과에서 뭐 태어나고 거기서만 뭐 3년간인가 얼마 살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용인 수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산 사람이고 이제 민수라는 사람은 진짜로 찐 경상도인이야. 저기 어디 사투리지 랄프야? 경상도 김민수. 저기 울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Why you keep interrupting me? 아 무슨 거? How about when you 계산한대? 계산의 주의서. 계산의 주의서. 줄이 주의서. 줄이 주. 와 근데 형님 쨍이네. What is cockroach in 부산? 아 cockroach? 아 뭐였겠더라. 경상도. Oh my god. 무슨 Oh my god 진짜. 뭐라 뭐라. 뭔데? Cockroach? 바쿠 쌉꿀마. I love 부산. Okay, you're 부산 사람. Yes.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재밌게 가져갔던 이 장면 하나가 컨텐츠가 생성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의적이야 이 사람들이. 난 그래서 되게 피식대학을 정말 높게 쳐. 개그맨 출신 유튜버 중에서도 참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장면 하나로 컨텐츠가 나오게 된 거야. 경상도 향후회라는 그 컨텐츠가. 어.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된 그 크레딧으로 이제 컨텐츠를 시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많은 뭐 연예인들도 나오고 경상도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한 거야. 어. 그것도 있던데 뭐 빵빵친가. 어. 주우재 편에서 어. 어떤 느낌입니까 보면? 어 맞아, 그거 궁금했어. 응. 우리 같은 경상도 사람들한테는 그거지. 배꼽 냄새. 배꼽 냄새. 와 보면 또 열받을 것 같은데. 응. 오늘은 뭔 지랄을 할까? 보면은 내가 독하셔. 사투리 잘해. 응. 특히 재영씨는 진짜 잘해. 아 아닙니다. 에이, 진짜 잘하는데 그 미세한 그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게 딱 보면은 느껴지는 그게 없다고. 아, 아 진짜 경상도 사투리 연기 잘하는 사람. 아. 그럼 이 연기가 연기인데. 연기는 아니 내 영어만 봐. 그것만 봐. 그것만 봐. 그것만 봐. 그것만. 연기도 안 하는 사람. 그거 안에 그 성의도 없네. 그나마 일화가 났더라. 왜냐면 그때는 신경 장난감 빵빵치 맞지. 지금은 아니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골 때리더라 진짜. 아니 저 경상도 호소에 놀란 할 말은 해뿔라예 이러면서 사투리 족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경상도 사람이라고 계속 우기는 그거거든. 그런 컨텐츠야. 재밌어. 좀 꼴밖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 장난감 빵빵치가 안 나오는데? 인스타에 나와? 여기 안 보이네. 트위터. 네, 막 야, 나 끄지라 니네. 어? 장난까지 마라. 장난감 빵빵치. 와. 네, 열심히 하네. 열심히. 막 뒤질래. 막 야, 나 끄지라 니네. 어? 장난까지 마라. 장난감 빵빵치. 와. 네, 열심히. 안 웃겨? 내가 여러분들이랑 좀 이게 그 개그 코드가 좀 많이 바뀌었나 봐. 예. 어, 난 너무 웃기더라고. 장난감 빵빵치 저런 말은 어디서 하는 건지. 어. 창원은 이제 서울 와서 막 창원 출신이다 이러면은 창원이 어디고 강원도가 막 이러거든요. 아. 이 새끼들 씨. 누구야? 인지도 모르고 인지도 없고 촌인 줄 알고 뭐 그럼 뭐 학교 다닐 때 말 타고 다닌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새끼들 약간 내리는 거지. 근데 막 뒤질래. 막 야 나 끄지라 니네. 어? 장난까지 마라. 장난감 빵빵치. 와. 네 열심히 하네. 열심히 뭐 이런 컨텐츠야. 이런 컨텐츠고. 아니 여러분들 안 웃기면 안 웃긴 거지. 내가 이런 걸 계속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웃으라고 이게 안 웃기다고 웃어 하면서 여러분들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어 이런 컨텐츠인데 이 이제 사전 설명인 거예요. 이번에 영양편 논란에 대해서 자 볼게요. 그 메이드 인 경상도라는 그 컨텐츠가 있어요. 예, 그 경상도 향후에 어. 이 컨텐츠에서 경상도 관련된 모든 그런 문화나 먹거리, 뭐 여행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어, 경상도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할 만한 그런 것들. 예, 근데 그건데 영상으로 그냥 보자고. 어, 뭐 별거 없는데. 선을 넘었다 그러는데. 어 일단은 아 나도 할 말이 이거 되게 많아. 근데 잠깐만. 공무원 내가 공무원이면은 여기 발령 받으면은 예
여기까지만 할게. 이제 슬슬 이런 커뮤니티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좋아요 수를 많이 받은 댓글들이 약간 좀 부정적인 의사 표현이 되게 많아. 아마 내일쯤에 이 올릴 것 같아. 사과문 같은 거를 앞으로 컨텐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거는 사실 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이거 직접 봤거든요. 랄프는 보냐? 피식대학? 저 그 영상 봤어요. 영향편을. 영향편 봤어? 이건 봤어? 예. 이거 논란돼서 본 거지? 기존에 이 메이드 인 경상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 너는. 그렇죠. 이거 보고 본 거예요. 이거 뭐 봐보실래요? 한 영상에 담긴 알차게 담긴 레전드 포인트들이라고. 아, 이 메이드 인 경상도라는 이 컨텐츠에 36분짜리인데 요게 한 영상에 담겨 있다. 링크를 주세요 그러면. 들었어요. 아 이거야? 그래,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도 요런 것들 빠르게 보는 게 시간 관계상 더 낫지. 저걸 눌러서 봐야 돼. 저 댓글 찾기 어렵더라고. 와 맞네. 한 영상에 담긴 레전드 포인트들. 2분 57초. 그러니까 너가 말로 해줘. 내가 공무원이면 충고이암. 저 잠깐 여기 병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여기 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옆으로 읽는 거 아닌가? 청상진입 기청보암. 아니 이 그 가로가 세로가 별 차이 없어. 일단 내 친구한테 전화를 좀 바로 돌릴게. 예. 다음은 조금 넘어가서 몇 분 몇 초인지만 그만 얘기해줘. 9분 43초. 9분 43초. 내 설명과 곁들여서 갈게. 처음에 영양을 도착했어. 영양에 아는 친구가 있어. 이 용주님이. 그래가지고 경상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창원도 돌아다니고 뭐 마산도 가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이제 이번에 영양편인 거야. 그래서 경북 영양으로 왔는데 완전 촌동네고 그냥 굉장히 좀 저 낙후돼 있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도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영양이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냥 좀 사실 멈춰버린 그런 도시라고 봐야지. 그런 곳이야 영양은. 인구수도 없고 거진 다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살고 그런 곳이야 영양이. 예. 영모. 영주. 나 지금 영양 왔거든. 벌써 도착했어. 여기 와보니까 야, 네 일에 초래사란다. 공기 엄청 좋지. 야, 공기는 진짜 완전 여기 뻥뻥 뚫린다. 아니 여기는 진짜 리빙 다이슨 공기인데. 야, 근데 이제 나도 지금 내가 정류장에 내린 거를 머리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 야, 어디 가야 되냐. 좀 자신 있게 좀 여기 좀 어디 보러 갈 데를 좀 추천해줄 데가 있나? 어디 갈 때 이런 거 알아보고 왔어?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야, 깜깜하네 나도. 아니 거기 하루 자고 올 거야? 아니. 최초로 저희 안 잘 거예요. 아 진짜. 저는 그 반찬도 좀 하면 안 되나? 너 하나만 얘기할게. 여기 아니 산나물 먹기 싫어. 아니 여기 봐봐. 여기 뭐 있겠나? 그냥 주는데 전부 롯데리아 없나? 롯데리아 없어. 롯데리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진짜 롯데리아 없다고? 롯데리아 없어. 근데 여기는 진짜 거짓말하라고. 9분? 예, 9분 43초. 그래서 이제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걷는 거야. 걸으면서 여기 뭐 먹을 건 뭐가 있고 동네 이제 분위기나 느낌을 보는 거야. 1,000명 맞아요. 이거 15,000명이라니까 지금. 1,900명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아니 배고픈데 일단 빨리 먹고. 아니 근데 내가 가자는데 가자는 데 가까워요. 왜 산나물 왜 싫어해요? 산나물 싫어요. 아 근데 산나물 썩 땡기진 않아요. 아니 산나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상발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좀 기다렸다가 저 그 응모 형님이 전화 오면은 그래. 뭐를 응모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근데 어차피 근처라. 대림식당. 젊은 사람.
오, 저부터. 안녕하세요. 뭐 해야 돼요? 여기 영양 시내 맞습니까? 어? 어디? 만모스 제과랑 만모스 제과? 영양에 만모스 제과를 가라. 롯데리아 없고 맥도날드 같은 거 없어요. 뭐 스타벅스 있겠냐고. 없지. 예. 만모스 제과. 근데 영양 나도 처음 들어. 너 알아? 영양이 어딘지? 영양이요? 어. 경상도 살면서도 랄프도 처음 한대. 거제도 사는 애가. 영양. 그 영양 컴포즈 커피? 와, 없네. 백다방? 와, 없어. 명보제과. 명보제과. 김밥국방이 있대. 멋있겠다. 그거 한번 먹어보래. 그 옛날 햄버거 맛인데. 야, 뭐 그거 하나잖아. 야, 그 실제로 친구도 잘 몰라. 영양에 진짜로 갔냐 너네? 영양에 정말 뭐가 없는데, 너네 어떡하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갔어. 그래서 영양에 그 명보제가라는 곳에 왔어. 그래서 영양의 햄버거 빵이라는 걸 판다. 어렸을 때 그거 먹었었다. 촌 애들이. 그래서 쥐어 짜내서 나온 게 햄버거 빵이야. 먹거리. 이게 햄버거 빵 맞죠? 네, 맞아요. 와, 커팅. 와, 나 진짜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비주얼이 그냥 딱 봐도 그 제과점 저 빵 만드는 저 그 베이커리 같은 데서 만드는 정말 옛날 느낌의 그거야. 진짜 햄 들어가 있잖아. 와우. 빵 패티가 이게 패티도 있어. 패티가 패티야. 햄 아니야 햄? 왜? 재밌어. 맛이 재밌어. 자. 맛불만 이용 주시. 맛편까지 올려주시. 아, 한입 먹었는데 사연이니까. 여기가 롯데리아가 없다 그랬거든. 젊은 아들이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걸로 대신 먹는 거야. 진짜 90년대 어머니들이 그 몸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 집에서 먹지 말고 집에서 먹으라. 할 때 만들었던 유기농 햄버거. 나 우리 엄마 옛날에 피자 해줬었거든.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 유기농... 진짜 특이하다 그 맛이. 그래. 떡볶이도 엄마 해준 중이야. 여기 하다 이거. 아, 특이하지. 너무 고추장 냄새가 많이 나고. 원래 햄버거 같은 맛이야. 응, 그러니까. 응, 약간 그런 맛이야. 왜냐면 집에서 해주면 양배추를 쓰거든. 말을 하지 마세요. 왜 양배추가 싸고 보관 용이하고 양상추 안 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티 소스가 업소용이 없기 때문에 딸기잼, 뭐 케차, 마요네즈. 이게 뭐지? 우스타 소스. 약간 돈가스 소스 같은데. 영양에서 나고 자란 제 친구가 추천한 영양 첫 번째 음식인데 햄버거 빵. 색다른 감동이네. 이거는 진짜 출출이 많아야 돼. 서울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 혹시 뭐 영양까지 와서 뭘 음식을 하냐? 왜 좀 뭐랄까 이게 내가 느끼기엔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야. 문제 발언 이거야. 못 먹으니까 그냥 막 이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맛은 참 건강하다. 부대찌개 같은 느낌이다. 못 먹으니까 막 이렇게 때려 넣어서 만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웃음의 지분율, 재미 담당은 사실 이 민수님이 많이 하시거든. 어떻게 보면 욕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그런 캐릭터야. 어떻게 뭐 시장을 한번 가볼래요? 바로 옆에 있는 공사시장. 뭐 뭔가요? 와, 전통시장인데. 와, 진짜 조그맣다. 진짜 전통이야. 이게 진짜 전통시장. 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냥 딱 보니까 오늘 장날이 아니야. 그럼 장날이라 이게 열리는데 근데, 오늘 장날이 아니라서. 저기 이제 올라갑시다. 다 봤네. 그래 가자. 다 봤는데. 그래 가자. 갑시다. 그래. 끝내 드립시다 우리. 그래.
자, 오늘 뭐 영양 다 소개해드렸고요. 자, 저희가 뭐 조금 타이트하게 40분 만에 다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아, 내려가는 아. 4시간 걸렸거든요. 네.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게 재미로 이제 요소로 쓴 거야. 근데 사람들이 진짜 불편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 이제 제가 링크 드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분 14초. 음식이 너무 특색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음식이 너무 특색이 없어가지고 박리찌개 백반. 내가 봤을 때 메뉴가 의미가 없어. 주문 되는 거야. 아니, 너 앉아보세요. 내가 진짜. 어, 또 그리고 14분 42초. 뭐 반찬이 어떻게 나왔을라나? 어? 택배로 저런데 그러면 우락이 빨리 말해. 그냥 영양 곰취나무 취나물 두릅. 어이, 마, 잘 나오는데? 야, 너 숟가락 하자마자 바로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 얼마나 맛있지. 아까 그 햄버거가 천장 꿀맛이었구나. 이거를 굳이 또 햄버거랑 엮어가지고 어 이걸 매일 먹으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을지. 아까 그 햄버거가 천상 꿀맛일 거야. 어 맞아, 사실 햄버거집 이야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된 거거든 사실은. 예. 어 24분 30초는 또 뭐야. 네, 해봤어요. 근데 여기는 농촌이라서 현금 장사. 진짜 나 현금 여기만 보면 참 그 여기 줄도 없어요. 지금 사치 막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어르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하지. 장유유수지 여기는. 그거를 경험은 상관없네. 원래 그게 맞아. 왜냐면 달스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아, 나 지금 좀 놀랬어. 아, 왜냐면 나 이거 재밌게 봤거든요, 여러분들. 어. 아니, 나 되게 재밌게 봤어. 그냥, 아니, 나는 이 메이드 인 경상도를 재밌게 보는 구독자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올라오면은 볼 거 없을 때 그냥 뭐 밥 먹으면서 보기 진짜 좋아. 딱 십몇 분에서 20몇 분. 식사 시간에 보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아, 재밌게 보고 그러고 이제 말았거든. 난 저게 논란이 될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했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어떤 필터를 거쳐서 보게 되니까, 약간, 보는 사람이 진짜 기분 나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예. 27분 46초. 도저히 찍을 게 없어갖고, 마트 가갖고 이거저거 사다가, 반대쓰지. 아니, 나 한 6시 된 줄 알았는데 아무 것도 안 됐어. 왜 농촌은 시간이 다르게 가지? 왜 상대성 이러는 거야? 아니, 한마디로 지금 여기 온 지 3시간밖에 안 됐다는 거야. 아니, 3시간이 이렇게 안 갔나? 내가 공무원이면은 여기 발령 받으면은 예. 여기까지만 할게. 32분 15초. 아까 널 뛰게 하고. 아,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밌는데. 네, 와, 여긴 재밌는데. 왜 나는 재밌지? 아니, 이게 소도시인데 소도시인데 이게 도시가 아니고 그냥 소촌이에요. 영양 최대 클럽이라 해가지고. 아, 영양 빠지야 여기. 아, 영양 빠지. 아, 영양 빠지. 근데 들어와 날려야겠다. 들어. 대학교 때. 예. 위에 있는 카메라. 아, 위에요. 43.06초. 아니, 저희가 영양 가서 영양에 와서
뭐 이것저것 해보려 했는데 진짜 노력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많이 돌아다니고 했어요. 여러분들 알죠? 저희 제 300만 유튜브인거 저희 서울로 갑시다. 진짜 나는 코미디언으로서 한계를 느꼈다 여기서. 내가 역시 자연 앞에 한낱 미물이구나.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매력 있네. 무슨 매력? 어 이게 노팜? 거기 없었어. 그래 맞죠. 우리 끝났어. 그냥 참 좋은 동시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갑시다. 뭐 할 말 있어요? 말씀 하시고. 없어요. 갑시다. 그냥 참 좋은 곳입니다. 안 누구도 한 시간 반만 더 들어가면 돼요. 오시면 뭐 제일 맛있어요? 맛있는 뭐 먹었지? 햄버거.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뭐 이런 내용이야. 저 블루베리 발언도 있잖아요. 블루베리 발언? 아 맞아. 아까 마트 가갖고 블루베리 그 캔디를 샀어. 블루베리 캔디를 샀어. 샀는데 살는 맛이라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 어. 할매 맛. 그게 언제야? 뭐하세요? 여기서 뭐하세요? 회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이걸 왜 그만 사는 거야? 누군가 좋은 것만 보고 가세요.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새로운 앵글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와, 쫄깃했어. 나는 안 먹었는데 네가 한 입 무니까 향이 코를 찌른다. 뭐야? 야, 블루베리, 아니, 블루베리에 파를 쓴 홍삼이. 냄새가 블루베리 향이 하나도 안 나고 홍삼 향만. 아니 와 진짜 와 할매 맛이야. 할매 맛. 내가 할머니의 살을 뜯는 것 같아. 신경질. 진짜 왜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이걸 왜 그만 사는 거야? 왜 사요? 유명한 거예요. 블루베리니까 블루베리. 산이 진짜. 어? 좋은 것만. 산 참 좋아. 형님. 어? 좋은 것만 보고 가세요. 누가 지금 우리를 보고 온다. 한전에서. 여자 아이돌들이랑 히히덕거리고 해외 유명인들 상대하다가 총구석 갈라니까 삔또가 나갔던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식당 상호 가리고 밖에 나와서 평가질 했으면 다른 것까지 발굴돼서 큰 논란으로 안 번졌을 텐데 빵집 햄버거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하고 식당도 소문난 맛집 아니고는 그냥 보이는 식당 들어간 거니까 본인들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영양 몇 번 놀러 가본 사람으로서 봐도 어차피 개깡촌이라 코미디 찍으면 저런 컨텐츠 나올 거 뻔해서 다들 예상한 코스로 찍은 거긴 한데 이걸 상호를 다 까고 가게 안에서 그 좁은 빵집에서 사장 다 들리는 테이블에서 왜 그랬냐. 얘네 거 보고 굴강정이나 쪼림 같은 초림닭 같은 내가 놓친 음식 같은 거 따라가는 맛도 있었는데 영양편은 좀 너무했다. 최소한의 서치도 안 해보고 무작정 가서 지네 촬영 조져놓고 만사 불만을 영양에다 투덜댔으니. 아. 내려온 김에 이거저거
좋은 거 남을려 했는데 찍을 거리도 없고 영상 조회수도 안 나오겠고가 하게 드립치다가 이 꼴난 것 같아. 좀 유명한 애가 나오면 설설 기고 소멸지역 가니까 꼬봉 만나는 듯이 무시하는 게 강량 약간이 아주 잘 돼 있다. 문제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다른 지역들 갔을 때 조금 소도시거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놀리고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은 부들부들거리고 약간 이런 게 재밌는 개그 코 포인트였어. 자기들끼리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영양이라는 곳은 딱 봐도 그냥 진짜 거짓말 아니라 도시라고 하기에는 많이 낙후돼 있고 더 이상의 발전도 없는 곳이고 인구 15,000명이지만 100세 인상의 그 저 유저분들도 많이 계신 곳이거든 저기가. 사람도 다 죄다 이제 그 고연령층의 유저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좀 저 더 그렇게 본 것 같아. 진짜로 웃음기 안 나오는 곳이거든 저기가. 진짜로 웃음기 안 나오는 곳인데 저기서 자기들끼리만 유쾌하게 저렇게 찍고 있는 것 자체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쩌라고라는 느낌으로 좀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불편한 사람들은 아마 뭐 내일쯤에 저기 그 사과문 같은 거 올라오지 않을까? 입장문 같은 거? 근데 일단 내가 둔한 건지 나는 이 컨텐츠 보면서 그냥 재밌게 봤어. 재밌게 보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 근데 저 또 저런 필터를 걸치고 또 보는 사람들은 또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치. 마계인천 같은 경우는 맞아 딱 그거야. 마계인천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볼 수가 있어. 드립으로. 근데 이 언제나 얘기했던 명과 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서울 빼고는 다 뭔가 긁힐 만한 요소들이 다 있잖아. 인천하면 뭐 있어? 인천하면은 좀 불량하다, 부평 막 이런데 좀 껄렁껄렁한 양아치들이 좀 많다. 인천에서는 뭐 바퀴 달린 거는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뭐 인천 중고차 단지 뭐 이런 거. 소래포구, 사람 면전에 사기치는 곳, 이런 식으로 뭔가 악명 높은 그런 곳도 있지만 또 좋은 쪽으로 본다면은 그 공항 있고 또 저 그런 곳 저 뭐야 부산 다음이었는데 이제 부산보다도 더 인구수가 더 많아질 예정. 이제 부산, 서울 앞 다음은 무조건 부산이었는데 서울 다음은 이제 인천. 이런 느낌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뭐 자랑할 만한 거 많지. 인프라 좋고 서울이랑 가깝고 맛집도 많고 바다도 있고 그죠. 부산을 대체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또 볼 수도 있지. 예, 월미도 있지. 또 저 뭐야 저 차이나타운도 있지. 맞아. 인천 참 좋은 도시야. 그래서 이제 그런 명감이 있는데 마계인천이라고 까내려도 기분 별로 안 나쁠 수가 있는 게 또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또 그걸 알고 마계인천 드립을 치니까. 하지만 영양은 그 누구도 몰랐던 도시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더 뭔가 그런 정말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라서 더 저기서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넘어갑시다. 영양. 양양은 알지 당연히. 예. 영양편. 여시 미군 N번방 논란은 뭐예요? 아, 나 그냥 N번방이라는 저 키워드 자체가 그냥 눈살 찌푸려진다. N번방이라는 키워드가 왜 이렇게 눈살 찌푸려질까요? 눈살 찌푸려지는데 맞아.
안 땡긴다.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여초 특유의 그 음침함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것 정보 전달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짧게 요약을 해봅시다. 요거는 내가 잘 몰라요. 이거는 N번방으로 검색해야 돼? 참. 근데 자료가 많이 올라왔네? 여성시대에서 N번방 사태가 터졌다. 이게 뭔데? 어떤 영상이지? 외국 남자 몰카 찍고 신상 공유하는 여성시대. 지방에서 서울 가는 길에 기차 타면서 비읍비읍 돌려봤는데 평택 진짜 이 정도 물 개좋은 거 지방여시 웁니다. 이래서 여시들이 미군미군 했구나. 평택 미군기지가 있잖아. 거기에 이제 미군 성님들이 많아. 평택에 또 바이크 타고 나가면은 바이크 타고 있는 라이더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이렇게 미군인 경우도 많고. 근데 브라이언 맛있게 생겼노. 버라이언아 내 방으로. 존잘이네. 지금 팀평하는 거지. 방금 드린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엠번방 미성년자까지 건드려서 미군이 고소를 했다. 저번에 연애 어플에서 만난 남자들 거기 그게 신상가 공개하고 품평하고 자기들이 잤던 집 신상가면서 연대느니 뭐니 품평하고 외국인들 모델들 신상가고 품평함 10년 전부터 저랬는데 이제 터진 거. 아. 아 연애 어플, 그러니까 만남 어플? 신상 정보가 다 나오네. 신상 정보라기보다는 이 특이점, 특이사항들이 나오네. 특징들. 인물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네. 와. 키 크고 소방관 노컨충. 이놈 먹어보신 분. 평택에 있는 거면 미군 같은. 야. 이게 그 흡사 그런 것 같아. 그 저 남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그 저 그 유흥 사이트 같은데 보면 막 후기글 같은 거 올라오는 그런 곳이 있어. 커뮤니티에. 근데 그들은 성 노동자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뭐 그들은 이제 뭐 불법이긴 하지만 성매매가 한국에서 불법이긴 하지만 그 후기나 이런 것들이 별점 같은 게 리뷰 같은 게 있어. 그걸 보고 아 여기 없어 괜찮나 본데 하고 뭐 찾곤 한단 말이지. 그 유흥 밤 업소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뭐 커뮤니티에 가끔씩 한 번씩 그런 글들 올라오잖아. 오피니어 뭐 그런 그 저 리뷰 같은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생 일반인들이잖아.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케팅을 하거든. 얼굴이 안 나오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뭐 야시시한 옷 입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왜 잘 아시죠? 아 나 이거 좀 저 그냥
설명을 위해서 덧붙이고 충분히 여기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커뮤니티에 다 떠도는 것들인데 또 이런 식으로 긁는다? 소심하게? 오케이. 싹 다 블랙 때려라, 랄프야. 나 이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어. 나가.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우, 지겨워. 어. 나가, 나가. 싹 다 블랙 때려. 어. 아우, 지겨워. 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래서 그런 막 후기 같은 거 있잖아. 아니, 저 그 구글에만 쳐도 다 나와. 다 보던 자료들이고. 내가 하나 사람들이랑 살아본 사람입니다. 전부터 제가 항상 화나던 말이 코리안 걸즈 아니지 원 타이트 같은 거였는데 이젠 화가 안 나요. 물갈이 되길 바람. 전 잘 모르겠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 대상은 여시에서 이 저 조명하는 이 대상들은 사실 일반인들이잖아. 어?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지. 어. 쟤네 저거 말고도 도깨비와 같이 지들만의 언어 만들어서 제목이랑 글 쓰고 일반인들 실상 민기만 정보 공유하고 그랬음. 야. 아, 졸라 음침한데? 그러니까 피해자 사진은 사진인데 모자이크 된 거예요, 저거. 모자이크 안 된 버전이 있긴 해요. 모자이크 안 된 버전도 막 서스럼없이 올린단 말이야? 원래 모자이크 안 된 거예요, 저거. 원본이. 아, 맞아? 예, 이거 퍼온 사람이 이거 보세요. 이게 약간 블러 처리만 돼 있는 게 이거예요. 수위가 어떻길래? 그냥 얼굴 다 나와요. 그러네. 네. 둘이 했던 대화라든지 만나서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도 싹 다 공유를 해버리네. 와, 엄마. 허락도 안 구하고 그냥 막 찍었네. 무음 카메라 어플 같은 걸로. 문제는 10년 넘게 저러다가 이제 터진 거고 지금까지 언론에서 안 다루다 여분 출신 기자가 올리면서 이슈 됐는데 지금 각종 협박 받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그 공유하고 와 하던 그런 문화 같은 거였네. 오랫동안 아는 애들끼리만 자기들끼리 즐기던 그런 오랜 전통이 있던 문화였는데 이게 다른 남초 커뮤에서 일반인 여자 몰카 사진 올리고 저런 식으로 했으면 바로 철컹철컹인데 대갈통이 빈 건지 여한민국이라고 겁이 없는지
여성팡 엠번방 조용한 언론과 정치인 무엇이 두려운가 이게 이제 기사화되지 않는다라는 거구만 여성판 엠번방의 화들짝 주한미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게 이제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 막 유출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 개인의 사생활 엄청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뭔가 이 그런 짓을 하잖아. 야, 네가 그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하잖아. 뭐냐면은 어쨌건 신상 정보가 알려지고, 떳떳하게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여자를 꼬시고 만남을 갖고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도 하고 그게 원나잇이건 어떤 사랑의 형태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런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일 터지거나 우리나라 사람 이런 일 터지잖아. 그러면은 야 네가 데이트 앱 한 게 문제지. 그런 식으로 여자를 만나서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고 클럽이나 다니고 그냥 원나잇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고 2차 가해를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얘기해도 그거에 대한 그 공감을 못 해줘. 당할 놈이 당했다 그래. 당할 놈이 당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꼴 좋다 오히려 그래.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비열한 사람들이 많지. 이것도 하나의 피해인데. 여기 인스타그램 하는 그 미군인데 여시들이 하는 그 음흉한 그 행동 저 신상 공개가 유포가 됐나 봐. 미군이 아니라 그 올린 기자한테 보낸 거예요. 올린 기자한테? 여기자한테 보낸 거예요. 아, 여자 기자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폭로한 사람이 여군 기자야. 와. 근데 이제 이거 자기들끼리 향유하던 그 문화가 이 울타리 밖으로 외부에 유출이 되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이 음침한 이 행위들이 법적으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던 그들만의 향유 문화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빡침인 거지. 좆대네. 와, 나 지금 좀 무섭다. 같은 여자 저격하니 좋으세요. 같은 여자가 왜 나와? 여기서 남녀 문제가 왜 나와? 여성 인권이랑 뭔 상관이야? 아니 아니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그 서구권에 그 약간 이 백인들 생긴 거 보면은 그 특징이 있잖아. 안화상용기 훌륭하게 튀어나오고 뭔가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장두형에다가 조각 같은 그런 외모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피지컬들 이런 거 성적 매력에 취해서 자기들끼리 그런 문화를 향유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법에 저촉되는 일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10년 동안 해왔다는 거 아니야. 여시의 이 회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언젠간 터질 것이 터진 것인데 거기다 대놓고 여성 인권의 이바지함이라고 이게? 공감하기 좀 힘들고 요즘 너무 음침하다 하는 짓들이 넘어갑시다.